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광텐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빼먹고 안 했는데 대만 현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버처럼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용하는 택시 어플은 파인드 택시라고 이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파인드 택시라고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만을 와서 유심을 교체를 하고 대만 번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증하는 방법은 그냥 대만 번호 입력해서 인증 번호를 받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인증이 됩니다.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이제 공항 가는 버튼이 있고 저희가 이용할 거는 예약 버튼, 레저베이션과 인스턴트. 인스턴트는 바로 지금 택시를 부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번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가까운 거리는 잘 택시가 안 잡혀요. 저희 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가까운 거리는 기사들이 거르는 것 같아요. 이거 운이 안 좋으면은 한없이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밖에 서 있는 일반 택시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 택시를 이용을 할때 구글에 있는 그 상호명이나 건물명을 기사님께 보여주시면 바로 가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만 택시는 뭐 사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미터기를 찍고 가시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엄마랑 동생이랑 여행하면서 대부분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뭐 불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운행을 해주시고 번역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영어를 못하셔도 혹은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방법은 만약에 바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인스턴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위에는 픽업 위치. 픽업 위치는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픽업 위치를. 여기서 원하는 지역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차지. 하차지를 또 입력을 하시면, 저희 카카오 택시처럼 기사님들한테 정보가 가게 되고,